자, 오늘 진도 나간 거 한 번만 다시 알려드릴게요. 오늘, 네, 4428에서 5, 6강을 나갔죠. 5강에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해볼 거, 여러분이 만든 게 과연 이게 통할까? 여기서 이제 뭔가 감점 요인 없을까? 확인해보는 방법 중에서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 문법 검사를 그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. 그거를 미리 해보는 거죠. 얘는 여러분 시험장 가서 할 수 없습니다. 네, 시험장에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집에서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6강. 제가 추천하는 작업 순서입니다. 거기서 작업을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. 네. 한번 눈여겨보시고요. 그 다음에 7강도 있죠. 7강은 사실 이제 복습 같은 건데, 네, 웹디자인 기능사랑 관계없어요.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거를 어떻게 올리는가. 네,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. 그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해놓은 겁니다. 됐습니다.